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범죄로 이 땅에 저주받았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되어 하늘도 새하늘, 땅도 새 땅, 사람도 새 사람 만들어서 천년 동안 죽음 없고 전쟁 없고 눈물, 고통, 한숨 없는 에덴 낙원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새 시대가 우리 앞에 왔나이다. 다림줄을 잡고 새 시대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영원 무궁토록 돌리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되도록 이번 성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을 찾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항충을 지으시매 항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만 찍읍시다. 2015년도 7월 15일이 여호와의 초막절입니다. 말씀 이루는 초막절이에요. 말씀 없는 초막절은 귀신 초막절이에요. 그 교회가 마지막 때 새일 창조 못 받으면요 혼란의 줄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올 때에 사명자는 아모스다. 다림줄 잡았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다림줄 잡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다림줄 책이 여호와의 책인데 안 받고 기록한 심판의 책입니다. 그럼 초막절과 다림줄에 대해서 몇 시간 말씀드릴 건데요. 총 제목이 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못 따라가지요? 그 문장에서 이제 왜못 따라가느냐? 선악과가 잡아당겨 다 따라가는 거예요. WCG KNCG 다 선악과 따라가요. 그런데 다림줄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누구요? 아모스는 농사꾼이요. 학자가 아니에요. 무식자요. 그게 성경을 우회하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 성경이 돌아가는 거예요. 혼란의 줄로. 그게 신신학이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며칠 만에 지었습니까? 6일 만에. 마지막 날 뭐라 했습니까? 참 내가 만드는데 심히 조닥했죠. 그럼 제대로 만들었습니까? 잘못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완전한 신인데 하나님 잘못이 없어요.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서 심히 좋은데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개 있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복숭아나무. 마주 박씨가 복숭아가 선악해서 신앙촌에서 나 그거 들었는데 진짜 그 맞아요? 아니 신앙촌 갔다 온 사람들 복숭아가 선악한데 안 먹을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먹지요? 그러니까 아 맞아? 요 심집사가 그 며칠 한 서너 번 갔다 와서 한 10년 있었다고? 20년? 그래서 복숭아 못 먹었다 이제 말 잡수세요. 복숭아는 선악과가 아니요. 선악과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선악과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하나님이 왜 만드는 이유가? 네 이거 먹으면 내가 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참 좋은 법이죠? 그 하나님 아담을 완전히 만들었는데, 선악과 생명과 놓고 아담을 세워놓고, 야, 이두 나무 중에 요거는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알려줬죠? 먹으면 정녕 죽는데. 그 뒤에 예수가 죽을렸고 그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문제 풀어야 되니까요. 선악과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빨리 답해요. 누구 보내서 죽이려고? 아담 보내 죽이려고. 아담이 먹은 선악과. 아담이 그 몇째 아담이요? 둘째 아담. 성경 원리가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3일 부활했지요? 근데 그 예수 무슨 절기요? 유월절이요. 정월 며칠 날이요? 14일 날. 참 공고했겠도 예수가 도성신했지요? 그게 1장 14절이야. 어디요? 그거 똑같잖아요. 114. 예? 예수가 신으로 계시다가 사람 몸을 입고 천연 만에 몸이 태어나요? 예? 믿습니까? 성탄절 믿습니까? 근데 유대인도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럼 장로교에서 초막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몰라서 못 믿어요. 그게 구약의 절기는 포면이에요. 포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 어린 양, 암양이야? 순양이야? 누가 암양해서? 순양? 그 예수가 남자, 여자요? 남자가 순양이야? 그렇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남자인데 1년 된 어린 양이야. 근데 1500년을 잡아먹었어. 해마다 114에. 그래도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 죄가 없어지잖아. 죄짐을 지고 양보고 또 죄 지은 거야.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끝난 거예요. 1500년 양의 피로 114에 제사 드려도 이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죄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보라, 세상 죄진 어린 양이다. 그럼 아담이가 선악과 먹고 죽었지요. 무화과 잎을 치말했지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양 잡아서 껍데기 입혀 그 양이 예수 상징이요. 그 구약 사람은 오실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대체 또뭐 절기 또 있느냐? 삼위일체니까 절기가 세 개요. 예? 자, 첫 번째 절기가 정월수당 유월절은 예수의 절기요. 예수는 십자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도 베드로 죽지 말라 했지요. 뭘 몰라서? 유월절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깜짝 놀라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해서 부활해서 찾아가서요. 야, 왜, 너 도망 안 간다 되면 왜 왔느냐? 약해서 넘어졌어요. 몰라서. 오늘 기독교도 몰라서 초막절을 몰라요. 근데 5개월 되면 알아요. 택한 사람 불러드려요. 하나 농사 지어서 벌수 없잖아요. 곳간에 14만 4천 왕권, 순교자 왕권, 그 다음에 종족들 세시대 농사 짓고 아들 딸 놓고. 그래 창세기 1장 28절 이루어지지. 생육 번성, 충만청복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성경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지금은 다른 줄시래요.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줄, 무슨 사명으로 가세요? 십자가 도요. 십자가 도. 모세는 무슨 도요? 율법의 도. 율법의 도야, 율법은. 그 다음에 야곱의 도라는 것은 전부 통틀어서 야곱의 도가 호시아 14장에 여호와의 도라 했어요. 삼위일체 좀 합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한란 시대 13사체는 야곱의 도. 거기 성경 몇장몇장 있어요? 이사야 몇 장? 2장. 미가서 4장. 그러니까 성경은 길이요, 길. 그 성경은 누구를 전합니까? 부처를 전합니까? 예수를 전합니까? 성경이 예수 전한다는 게 요한복음 몇 장이요? 5장 몇 절? 39절.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왜 예수 안 믿느냐? 이유가 뭐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 안 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안 해요? 조금 하지. 뭐, 아기값 샀으니까 손이 작으니까 조금이지. 그래서 우리는 악과 싸우는 거예요. 이 악은 마귀 편인데, 이 예수의 증거, 성경만 따뜻하면 악에는 사라져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에 동방산에서 포도주 먹고, 오래 묵은 포도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면한다. 그 사망이 뭐요? 선악과 사망이요. 그 우리 재단에는 오래 묵은 포도주를 시간마다 베풀잖아요. 포도주를.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같더라. 졸지 말고 나와서 포도주와 질주 살겠어요. 예? 쫓는 자들. 졸지 말고. 눈 떠도 졸아요. 이 세상의 취향은요. 악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이 안 보기 때문에 악한 편에서 일하는 거예요. 마귀 편에서. 그게 속는 거지. 마귀가 사기 치니까 100% 속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지요, 오늘까지. 예? 어떻게 할 거요? 자기 해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요? 자기가 저지른 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줄 잡으면요, 용서가 돼요. 따라서 다른 줄 잡으면은 열방 제물도 주고, 쇠글 몸도 고쳐주고, 공도 보지 안 가고, 구름 타고, 휴거. 휴가가 뭡니까? 아, 하문 글자 뜻이 휴가가 뭐요? 휴가는 뭐요, 휴가? 군인이 군대가 휴가 와서. 휴가는 뭐요? 푹 쉬어! 그 후자가 쉰다는 거요. 그는 그 할 거자야. 사는 데서 떠나면 휴거야. 그 휴가가 성경 몇 번 있어요? 뭐 한 번에 두 번이지. 자, 올라갈 때 구름 타 갔지요? 그 첫째 휴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와요. 그 뭐 하라면 아마겟돈 전쟁시죠. 그럼 남은 편도 휴가시켜도 세 시대로, 천년 시대로 휴가시켜야 돼. 예? 이 땅에 못 살아요. 다 떠나야 돼요. 이 지구는 불바다 된다니까요. 그게 땅 사고 집 사고요. 뭐, 기업해도요. 다 버리고 갈 거요. 그거 하지 말고요. 이 초막절, 응? 다림줄 잡고 가자, 이 말이요. 자, 오늘 본문에 가서 그러면요. 자, 아모스는, 뽕나무 키우고 양치는 목자입니다. 촌놈이에요, 촌놈. 시골 촌놈이요. 나도 그래. 나도 농사 짓다 봤어요. 맞아요? 내 과거 이력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가 끝이야. 여러분도 그래요? 농사 끝이야. 나 노동자야. 여러분 뭐요? 박사야? 다 우리 반 노동자야. 그런데 계시를 봤는데 아모스가 열지파, 야곱의 열지파가 지금 금송아지 따라다니, 금송아지 악을 선악을 따라한다고요. 그래서 살려보려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요. 네가 가서 아마사에 가서 이 묵시를 지내주라고. 뭡니까? 왕이 풀을 뱄어요. 여러분 성경의 왕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푸틴이에요? 누구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 왕이 풀을 뱄어요. 이게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발 칼 들고 나오는 역사인데 예수님이 백말 타고 흰말 타고 멸관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길 때에 나오는 것이 두째인 붉은 말이 칼 들고 나왔잖아요. 붉은 용이 붉은 말을 세웠다 말이요. 여러분 빨갱이가 붉은 군대죠? 빨간 것이 그게 홍마지요? 홍마요? 그 홍마인데 한글로는 붉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지구 돌아가는데 우리 시대에 아시아를 중심해서 성경이 성취되는데 예수님이 스탄리를 보내가지고 야 계시록 6장 읽어야 된다. 두째인 8장 나팔 4개 불어야 된다. 그래서 왕이 풀을 뱄어요. 그 왕이 누구냐? 우리를 구속한 나사렛 예수요. 자, 저 뒤에 보여요? 이게 계시록 6장 붉은 말에 칼 들고 큰 칼. 우리는 흰말 타고 할 가지고 할. 칼도 할도 다 무기예요. 이것들은 영의 근세고 우리는 예수 근세요. 그렇게 악과 선이 만나면은 악이 없어져요. 악한 정권이요. 이게 짐승 정권이요. 그리고 이걸 수로 말하면 666이요. 그리고 이것이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 불이 땅 3분이 불탔어요. 그 불탔던 건 뭐냐? 자본주의, 부자들, 교회, 종교. 왜? 이 예리스 다니는 무신론자예요. 예? 칼 막스란 사람이 유물론을 제창했어요. 성경은 틀렸다. 신은 없다. 무신론이다. 돈이 최고다. 사람도 물질이다. 고등동물이다. 영혼은 없다. 신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다. 그래서 남한에서 월북한 최 씨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야. 최덕신이. 그 우리 체가 아닙니다. 그 도체가입니다. 그래 북한 가서요. 이 땅에서 좀 잘못 보이던가 봐. 그래서 북한 가는데 책을 썼어요. 김일성 하나님. 그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참 남한에서 하나님을 많이 보고 싶고 들었는데 내가 집 좁아보니까 참 하나님 자격이 있대. 김일성이 하나님이래. 그럼 제정신에 미쳤죠? 제정신 아니죠. 뭐 들어갔어요? 귀신 들어갔어요. 귀신 들어가가지고 귀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나팔이 4개 부는 게 땅 3분의 1이 불탔다고요? 자, 8장 7절은 민족의 혁명의 불길. 여기 노동자 농민들이 이 러시아 땅은요, AD 9세기에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거기 교회가 많잖아요, 소련에. 그 교회가, 그것이 정교회요. 아주 장식도 예쁘고, 십자가도 막, 옆에 부술다가 옆에 했죠. 그큰 성당이 많잖아요. 그 교회란 말이요. 근데 레니 스탈린이가 이념서적을 공부해가지고, 칼마스 공부해가지고, 혁명을 한 거예요. 왜? 부하들 먹고 놀고, 사냥하고, 가난병이들은 억울하고, 굶어 죽고, 그, 2차 전쟁, 2차 전쟁이 1914년도 났어요. 전쟁은 동맹국연합군이 싸우는데, 이긴 자도 진 자도 없이 사람만 3천만 죽었어. 그 2차 전쟁이 1938년에 났어요. 내가 태어날 때 그때, 2차 전쟁이. 그 2차 전쟁을 막기 위해서 유엔이 생겼잖아요. 그 소련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싸웠는데, 승전도 실패도 없고, 멈췄다고, 1차 전쟁이. 그렇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 근데 부자는 먹을 게 많으니까, 맨날 사냥하러 돼, 사냥을. 총 들고. 그 산에서 나무꾼들이 나무하다가, 그 흰옷을 입은 사모님도 있으면요, 꼭 노루 같은 노루. 그래서 부자 사냥꾼들이 땅! 하고 쏴주고 있어. 그 가보니까 사람이야. 노루가 아니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하소도 못하고 그냥 장사 지내고. 부자들은 그냥 권력에 돈 주니까요. 그냥 통과돼가지고. 사람 죽여도 그냥 살인죄가 아니고. 오발했다. 실수했다. 넘어가는 거야. 그 노동자들이 보니까 속이 답답하면 어떡해서. 그때 때를 따가지고 스탈린이 신학생인데 마스크를 따가 야, 이거 아니다. 하나님 없는 거 맞다.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노동자 농민은 굶어 죽고 부자면 떵떵 사느냐. 안 되지. 뒤집어 퍼. 그게 쿠데타요. 그게 1917년도 10월 17일 날 내린 스탈린이가 혁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요, 볼셰비키 혁명. 그렇게, 무산 대중이, 적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힘없는 걸 뭉쳐가지고, 머리를 깼다. 부자를 죽였다. 교회를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 그래서 이게 붉은 말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일곱 불이 되거든요. 나팔 4개 분 것이, 땅 3분의 1이 불타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 십자가 왕이 불을 뺐다, 이 말이요. 그거 내 혼자 말지, 아무도 몰라요. 못 들었죠? 내가 더러 말해도, 이제 세상 세지도, 더러 말해도, 이제 새로든 같이, 맨날 서양식이야? 그게 술이지. 맨날 나물 무신 무슨 보드라 나물이야. 몰라 몰라 보드라. 묵나물 좋아, 풋나물 좋아. 풋나물 좋지. 이것이 나팔 네 개. 자, 민족 혁명의 첫째 나팔이요. 두째 나팔이 불탄사에 나왔어. 사회 혼란이요. 셋째 나팔은 뭐요? 강강물샘에 별이 떨졌어. 그 쑥이 됐어. 그 여기서 나오는 종교는 다 쑥물이요. 이 공산국가의 종교는 거짓말이요. 그 넷째 천사는 독수리 올라가면서 화화하고 오는데 하늘에 태양, 달, 별이 3분의 1초마다 어두워지는데 밤도 낮도 어두워진다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러시아 정부는 밤, 낮이 없어요. 다 어두워. 밤은 불신 세상, 낮은 신앙 세계. 이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하나님 심판해 버렸어요, 나팔로. 나팔 4개 불었어요. 1917년부터 57년까지 40년 동안 얼마가 죽었느냐? 낙하망치에 러시아에서 5천만 명, 우리 남한 인구가 5천이죠. 이렇게 죽었어. 서울서 부산까지 다 죽었어. 저 러시아 넓은 땅에서. 러시아 인구 얼마 안 돼요? 3억도 안 돼요. 5천만 명 많습니다. 그다음에 중공 노태동이가 20년 동안 8천만 명을 죽였어요. 뭐 중국은 뭐 콩나물 이렇게 더 뽑아도 괜찮아. 콩나물이 콩나물 어디요? 뭐또 내려가 또 자라나. 중국이 뭐 10억이라도 8천만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부자들, 교인들 다 죽은 거야. 이 심판이요. 그럼 전 세계에 여섯째 나팔 보면요, 중동 전쟁이죠. 그다음에 일곱째 보면요, 아마겟돈이죠. 그때 다 죽어. 누가? 부자들, 기독교인들 다 죽어. 근데 사는 길이 딱 있어. 뭐 아모스 7장 7절에 다림줄을 줬어, 주님이. 그 다림줄이 초막절 다림줄이다 그 말이요. 응? 그럼 계시록 8장 13절에 독수리 올라갔지요. 바벨론 독수리가 몇번 소리 지었어? 몇 번? 독수리가 와와 독수리 소리 같아? 화 가운데 세 가지. 그런데 9장을 넘어가니까 다섯째 나팔 부르니까 별이 떨졌어. 별이 하늘에도 별이 지도자가 땅에 타락에 떨어졌는데 무지갱 열세를 했어. 지옥 열세를. 여러분, 58년 3월 18일 후초부가 지옥 열세 사람이요. 예수 보내서 야, 지옥 열어봐. 그 지옥 연기 나와, 연기가.
그 연기 맞은 사람이 오늘 프리메이션 WCC, KNCC요. 이방 종교요. 알았어요? 그 연기를 피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인이 다리줄이야. 그 하나님을 학교에서 누굴 줬냐? 수르바벨이 줬어. 니가 좀 가지 말라고. 그 농사지에다가 나를 다림줄 주려고, 인 주려고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 뭐 뜸으로 갔더니 달콤한 게 좋아서, 그래서 받았어요. 그럼 머리가 굵어졌어요. 나 머리 안 졌으면요.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왜 힘을 들게 합니까? 예? 왜 힘들게 합니까? 선악과 못 써요, 선악과. 그렇게 하늘로 가려면요. 당한 거 다 당해가지고, 꽃방세 타고는 못 간다고. 다윗이가 겉으로는 거슬려도 속엔 얘기를 쓰라요. 같이 불러요. 19장이지.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그렇게 죄 많은 진사명이 다윗 왕국 왜 세워? 아담부터 줄줄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요, 왕이에요. 총도 그 기름 부었어요. 예? 우리 재단도 기름 부은 재단이요. 내가 이 목사는 안수받아서 안 봤어. 그 기름 부음이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벗겨 메고 가나안에 갔죠. 누구한테 안수받았어요? 모세에게. 근데 다른 사람 안 받았어. 두 명만 보냈어. 그게 그림자, 우리 사진이라니까요. 우리도 두 증인밖에 없어요. 두 증인을 펼쳐놓으면 14만 4천 명. 그 밑에 많은 힘부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국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줄 없으면 안 한대. 그 다른 줄 잡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아무리 다음 줄 잡긴 잡은 것 같다. 거기 확실히 모르지만 다른 줄 갔다. 손 안 들어? 내일 들어, 내일 15일. 오늘까지 안 믿는데 어찌를 가만 생각해보고, 다른 줄 잡아야 되나, 안 잡아야 되나, 어? 내일 다시 봅시다. 다른 줄은 순종이요.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고집 불지 말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마귀와 싸우면서 100번, 1000번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 넘어질 판이니까. 다른 줄 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특약이야. 메로스는 특약이 없죠. 그 삼성 빼고 쫓아내놨잖아. 응? 왜 거기서만 그 환자가 많이 생기냐? 전립하냐? 그 1등 병원에서. 응? 이렇게 세균을 못 잡아, 사람이. 마귀도 사람 못 잡아요. 예? 페니실린 좋지요. 606호도 좋아요.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응? 선악과 우리 병을 일으켜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뭐 좋은 약은 개똥도 삶아 먹고, 뭐 별거 다 먹어. 옥합회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 병 고치기 위해서, 건강 위해서. 그래도 안 돼. 가야 돼. 그 다리줄을 잡으면요. 영생 공략이다. 그 줄 주면은 두 가지 줄이 있는데요. 이사 34장에 혼란줄이 있어요. 따라서 다른 줄 못 잡으면은 100% 혼란의 줄이고, 혼란줄 안 잡으면은 다른 줄이야. 그 선악이 악이에요. 선악. 합할 수는 없어요. 한쪽으로, 한쪽으로. 그 여러분, 악한 편이요? 선한 편이요? 악한 편? 그 이삭에게 선악하고 왔는데, 장가 갔어요. 40살에. 옛날에는 40살이 20대밖에 안 돼. 오래 사니까 늦게 가도 괜찮아. 요즘은 70년 사는 사람이 40에 장가 먹은 사람 많더라 거요. 여러분 장가 몇 살 갔어요? 제임사! 장가 몇 살 갔어? 18살에? 30살? 뭐하다가 뭐 했어? 장가가 뭐 했어? 아니, 차 노총 가게 있어요. 장가 겨우 갔지? 갈 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내 친구는 12살에 장가 갔어요. 그 애 놓을게요. 아주 다 그 의학 박사야, 아들이. 장가 일찍 가야 된다고요. 일찍 가야 아들 놓잖아. 어? 아니, 35살 장가 갔다고 처음 봐봤네. 여러분, 저 아들 있어요? 장가 못 간 아들. 그 병신이요. 왜 병신이야? 이 천지천 여자가 많은데, 그래. 친구가 없단 말이요? 그 잘못됐죠? 근데 괜찮아. 세상은 장가 가도 안 가도 다 죽을 거니까. 이제 다른 주 잡으면요. 장가 안 가도 괜찮고, 가도 괜찮고, 하늘로 가면 돼. 어때? 다른 주 잡을 거 안 잡을 거요? 근데 다른 줄이 공중 뜨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줬다니까요.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4장이야? 어, 4장 10절이지. 그 제일 못생긴 거, 수르바벨에게 줬어요. 그 사람들이요. 사람을 상대한테 겉을 보거든요. 이 얘기 보고, 인물 보고, 잘났나, 그 하고지. 속을 안 봐요, 속을. 중심을. 이 사람 중심이 예수 중심인지, 사탄이 그걸 안 보고, 그것만 보고 따라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망한다고, 아모스 몇 장 있어요. 그 옆에 6장 있잖아. 인간의 우승하고, 유명한 사람은, 나이까지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유명하잖아. 그런데 속에는, 다윗은 속에는, 연단받고 있어요, 지금. 사탄에 연단받고. 그래서 다윗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들이 쫓아냈어. 압살롬이가 아버지 쫓아내. 자기가 왕한데. 그 다음에 장인이 또 다윗을 죽인대. 왜? 다윗이 왕 될까봐.
그 다윗은 억울해서 하나님은 기름 부은 왕인데 이 땅에 발 붙일 곳이 없어. 그렇게 도망쳐. 그럼 사무엘상 22장 1절에 아둘람 굴에 도망갔을 때 그때 다윗의 편이 몇 명이요? 400명. 예? 전국에 400명. 12지파에서. 그 사울이 자살하니까 그 왕이 돼가지고 전국이 다윗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33년 도망 다녔어요. 다 조심했냐? 다른 줄 시험하면요. 다른 줄 쓰면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줄이 뭔지 꼭 공부하고 1점 1회도 가감 없이 다른 줄 잡은 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호와 신을 되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 아모스를 만나요. 또 말씀을 들어요. 성령이 와서 가르쳐줘요. 연단 밖에서 시련에서 연단 받고 겉은 냉가리가 돼도 속은 예수 닮아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속에 예수 계세요? 그럼 예수님 마음 가졌어요? 그럼 거짓말 안 하지? 사기쳤지? 이 사기꾼아. 이 땅에 참 뭐 사기꾼들이요. 귀신이요, 귀신. 그 모르고 사니까 답답하지. 알면 좋겠는데. 응? 속이는 사람이 나빠요? 속은 사람이 나빠요? 그게 선악과요, 선악과. 속이는 것이. 그 뱀이가 아담 보고 여자 보고 뭐 했어요? 야, 이거 먹어. 하나님 가시 된다니까. 너 만난 남자 어떻게 만져주고 도움이냐? 남자가 널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우쭈해가지고 선악과 보니까요. 뱀이 소라 돌아오니까 먹음직 보함께 탐다서 따먹었잖아. 따먹을 때 물 먹고 따먹었어요? 먹고는 지 혼자 죽지 또 왜 남편도 죽게 갔다가. 네?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아심없음에 물어요. 하나님이 나 선악과 먹고 죽으라고 뱀 만들었잖아요. 뱀한테 물어보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해. 너가 뱀하고 원수야. 끝까지 원수야. 그게 아담 몸에서 예수가 와서 뱀을 잡아야 이게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 잡는 것이 뭐냐? 처맞게 다른 줄이요. 따라요. 눈 떠요. 유월절은 십자가 도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요. 초막절은 다른 줄이요. 우리 재단의 초막절 1번 재단이요. 거기 49장 1절에 주님 구름 타고 빨리 오신대요. 그 뭐 초림의 재림이요. 재림이지. 초림은 끝났으니까. 왔다 갔으니까. 그럼 재림할 때에 중앙 재단을 세웠죠. 근데 용이 막 잡아먹을 입 벌렸죠. 우리 교회는요. 용이 없으면 설교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도 유대인으로서 먼저 설교 못해요. 예수 3년 동안 세워갈 때 누구 보겠어요? 유대인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 너 아브라함 자손이야? 아니야. 너 마귀 새끼야. 그거든 받아줘. 아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통 적자입니다. 우리 남의 종이 된 적 없고 족보가 양만 족보입니다. 족보가 아브라함 족보라는 거야. 그 예수님을 잘라서 너희는 뱀새끼들이야. 그거 듣기 싫죠? 여러분도 야단치면 듣기 싫죠? 듣기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니 듣기 싫으면요. 그건요.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면 뱀이죠. 네? 뱀이죠? 그게 다른 줄 반대하면 뱀새끼들이요. 육체 구원이 없어요. 주님 재림할 때 상관이 없어요. 그럼 재림주 꼭 만나겠어요? 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지가 되더라도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한 사람은요. 성산에 못 들어가도 계시록 20년 보세요. 거짓말한 사람 안 돼. 예? 하나님 여쭙질 않아요. 그게 마이가 들리면요. 참말 못해 또.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아. 그 말이요. 주님 오실 때, 예? 다 띠먹고, 홍치먹고, 뺏어먹고, 담 넘어가고, 응? 전부 불법을 저지르는 거든요. 그 마태 24장에 10절에 있어요. 주님이 땅에서 종말 말할 때, 천국복음을 끝날 때에, 거짓선지가 많이 나와서 너희를 속인다. 미혹시킨다. 그 미혹 안 받고 끝까지 견디면 남는다. 남으려면 다니엘서 봐라. 창세부터 하늘 오는데, 내가 육체를 감해, 육체를 왜 하늘을 감해 주지? 육체 구원. 그 다른, 다니엘서에 전 3년 반, 후 4년 반, 71회, 70년, 세일회, 760일, 790일, 1335일 다 알고 계세요? 저 뒤에 계도가 그거요. 71회에 대해서. 공부해서요? 언제 한번 시험 칠 거예요. 저거 딱 말아놓고. 그래서 답을 몇 개나 생각해봐야지.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나 공부할 때 한번 짚어보면 학교는 이게 다니엘 9장 10장이요. 세일에 70년 70일에. 예? 이게 성경 전체에 예수의 초림과 재림과 왕국 건설이요. 이 계도가. 예? 자, 이 모든 역사의 종점이 초막절이에요. 풀 초자 막막자야. 풀로 막을 집을 짓는 거예요. 왜요? 육체 보호해서.
그래서 모세 백성도 광야에 나와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천막 치고 40년 살았다고요. 만나주면서 반석에 물 주면서.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모세가 준게 아니야. 하나님이 줬지 만나를. 그 만나가 바로 예수요. 유월절 양이요. 유월절은 뭐뭐 먹었어요? 주님이 모세에게 유월절 먹을 때 피는 문설주 바르고 살만 뜯어 먹어. 그래서 뼈는 꺾지 마. 가만히 놔둬도 불러 태워. 이거 마지막 때 초막절 때쓸 말씀이 뼈 같은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럼 에스겔 37장에 해골 골짜기에 뼈가 꽉 찼죠? 그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일컬어. 이 마른 뼈들아! 눈안뜰 거냐? 너왜 뼈가 됐느냐? 아담이 뼈가 됐잖아. 선악과 먹고. 그 예수님 아담이잖아요. 그 뼈를 살려고. 말씀 들어! 그럼 안 들은 말씀이 뭐예요? 초막절 말씀, 다림줄 말씀. 옛날까 2000년 유월절 말씀 들은 것이 사복음서 아니요? 사복음서 아니요? 사복음서가 뭘 지금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내용이 뭐예요? 유월절 예수의 십자가 도. 그럼 사도행전부터 유다까지 뭐예요?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 성령 임하더라. 성령을 받아서 은사해서 전도하고 천국 오라. 그 다음 계시록은 뭐예요? 초막절에 인 맞아라. 하나님. 성신이 맞아도 하나님이 맞아서 시온산 열매 따라 천 열매. 그것을 우리 재단에 맡았다니까요. 예? 75년 7월 15일. 내일 75일이죠? 내일 2015년 7월 15일. 만 40년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재산 많이 되게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니 꼴이, 니 꼴이 아주 선악과 차서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방금 이때 가지고 녹화해야 돼. 개에서 불에 녹듯이 물렁물렁 해야 돼. 알아요? 어린애들 길가 가다가 설탕에다가 깡통에 연탄 불어넣고 이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도, 도번 해가지고 집어 뭐 말도 나오고 송아지 나오지요. 그 과자 설탕 가서 사 먹어 봤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요 그냥 못 써요. 녹화해야 돼. 바싹 녹아가지고 본질을 없애야 돼. 본질을. 여러분 뼈결 속에 선악가 차고 넘쳐요. 그 신경질,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교만, 정욕이 막 차고 넘쳐. 그 본이 소로몬이요. 소로몬 의인이요.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안 버려요. 기름 안 부으면요 아무리 잘라도 버려야 돼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의 기름이 누구한테 가세요? 다윗의 기름. 그 다윗은 공격받아도 쫓겨나도요 겉은 거슬려 속은 단단한 거예요. 생나무를 잘라서 농기구 못 만들어요. 생나무는 안 돼요. 풀에 꾸여야 돼요. 그래, 겉이 다 타면 껍데기 벗겨지면 쇠같이 단단해. 호미자로 깽이자로 한다고요. 그와 같이 야곱의 집도 왕권 주려면요 예수 닮아야 되지. 안 닮으면 안 써. 그 예수 닮기 위해서 마귀 붙였어. 야, 안 죽으면 안채가 고통 주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풀무요. 살기 힘들죠? 안팎으로? 돈도 날라갔지? 집도 날라갔지? 집단도 날라갔지? 하박국 학계 1장에 하나님 불어버렸대. 말세 종은. 예? 불어버렸어. 왜? 어디 쓸데기 있대. 어디 썼는데? 초막절에 다른 줄 두고 나가라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당신이 우리를 잡아당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도요.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 되려고 이삿짐승전합니까? 영문도 모르고 갔어요. 야, 이사 가자. 근데 마음이 끌려. 여러분 마음이 끌려요? 이 학계에서 봐라. 계시록 이 아모스서에 마음이 끌리냐고요. 그 택했고. 전혀 뭔지 모르겠다. 안 끌리면요. 안녕히 가세요. 와도 안 돼요. 끼워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또 왔다 가서 얼마 많아요. 우리에게 문이 두 개요.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 알았어요? 여기 나갈 사람도 몇명 있다니까요. 곧 가요, 이제. 금전 안에 가까워. 난다 알아보면요. 속이고요, 속이. 아무렇게 살아가지고 하늘로 간다고요? 그럼 걱정 없잖아. 이렇게 저렇게 살든지, 마음대로 살든지 데려간다면 걱정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하나 야곱의 도는 뭐냐? 기록대로 가야 돼, 기록대로. 가세밭도 가야 되고, 넘어져도 가야 되고, 마귀가 싸우다가 상처가 나도 가야 되고, 포로가 돼도 가야 돼. 이 사마리아 지금 포로됐어, 아수리예요. 유다는 바벨론에. 그게 야곱의 도라니까요. 그럼 포로 안 되면 안 되느냐? 공의 심판이잖아요. 죄를 지으니 당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그 시대에 싹 죽어버리고, 그 씨를 받아가지고 제2세가 순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요, 신사참배지, 신사참배. 응? 1938년도 신사참배에서요, 장로교가요. 장로교가 딸이에요. 장로교는 신사참배 교회야. 아이들 다네요. 아이들 장로교단이 있어요. 아이들 탓해야 돼. 거기 있으면 동참교예요. 장로교가 사람 죽이는 교회라니까.
왜? 일본에게 제대해서 일본 신에게. 근데 해결 안 해. 그 다음부터 나불시 식탁성에 또, 거기 또 한국서 또 총회했다 이렇게 부산에서 했지요. 아, 부산 가봤잖아요. 세계 사람 다 모이더라고요. 까만 눈, 흰 눈 다 하더라고. 예? 그걸 계속 전화를 안 받잖아요. 또, 전화하지 말라게 또. 이게 용의 세력이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나는 전화하면 다 공개합니다. 수원에서 아주머니가 왔는데, 나보고, 목사님, 네, 최 목사님 계시록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그 666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는데, 내년부터 벨칩을 집어넣는데, 그 회사 회원들, 도망가든지 뭐, 정보를 알기 위해서 벨칩을 여기 손에 집어넣고, 이마에 집어넣으면요, 어디 가니 다 드러나버려요. 그 벨칩 속에 비밀이 있어서. 집에 있든지 뭐, 어디 소풍 가든지 뭐, 다 정보가 나온다. 그렇게 포위가 된 것이 이제. 그 봤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이 물어, 받아도 됩니까? 그러 되지요. 막 두 개씩 받으세요. 오늘 이걸 한국에서 몰라요. LCB 계시록 13장 666을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벨칩 안 된다 해. 삼성회사가 용입니까? 삼성회사가 용새끼입니까? 벨칩 만들었으니까. 그 계시록 13장에 바다에 짐승이 나왔죠. 머리가 몇 개요? 일곱 개잖아. 근데 어떤 의미가 거절 줬어요? 용이. 그렇게 삼성에서 벨칩 만들었으니까 삼성회장의 용이란 말이야. 맞아, 이것이 아니잖아. 그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벨칩하고 계시록 갖다 붙여? 그게 사탄의 미혹이라고요. 그 장 요셉이가 담비 성경에 주님 재림을 계시받고 이장님 하다가 불발이 되니 미국 도망가가지고 또 그치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있던 그 박 씨가 박노화라는 사람이 컴퓨터의 바코드를 666 선전하다가 안 먹히니까 미국 가가지고 벨칩을 또 전한다며. 벨칩 전하는 목사가 많아요. 받으라고. 안 받으면 아, 저 받지 말라고. 벨칩 받지 말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받아도요. 그 성경과 관계없는 숫자요. 성경은 마귀를 증가하지, 과학을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 육자 숫자 않습니까? 여러분, 뭐, 주민들 보는 육자 들어서 집어넣어도 육자 다 빼버리고 막. 상관없어요. 육을 덮어서도 괜찮아. 육자백 입을 써서도 다 괜찮아. 그 세상 숫자지 마귀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 왕이 풀을 뱉어요. 예? 언젠데? 90년 전에, 1917년도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스탈린이가 타락해서 기독교를 죽이는 거예요. 그 소련은 심판에서 그랬어요. 육체 심판. 그때에 순교적인 사상 가지고 죽었다면 순교입니다. 그런데 부자로서요, 교만하게 살다가요, 죽었다면 심판이에요. 예수 위해서 살았다면요, 노동자 가족을 죽일 때요, 순교가 돼요. 그런데 예수를 뜨겁게 안 믿고 가짜를 믿으면요, 개죽음이에요. 그 나팔 4개 불었어요. 그러면 58년 3월 19일부터 5개 나팔 불었어요. 57년 됐는데, 그렇게 후초프가 스탈의 무덤을 파헤치고 5개 나팔 들어갈 때 청황생활인데 이래다가 해설을 받은 거예요. 싸움은 상대기 있잖아요. 그럼 마귀편에서 청황생활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 편에서 이거는 가짜라는 것을 공개해야 되니 짐승의 비밀을 그 해설을 받은 것이 1958년도 3월 19일에 받은 거예요. 확실하죠? 그 계시록 해석이 요한의 계시록인데 하나님 책인데 예수가 받아서 넘겨줬는데 사도 요한이가 2000년 전에 밥 먹으면서 원문을 받아놓고 돌아가셨어.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해석을 58년 3월 19일 이내자가 받았다고요. 그리고 받은 해석 가르치는 수도원에 가서 암호소 가서 암수받고 다림줄 가져왔다고요. 이곳은 세상 떠났죠. 죽은 사람은 다림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사명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재단이 다림줄 베푸는 재단인데 여기 오면 다 잡으면 좋은데 못 잡아요. 택한 자만 잡아요. 그런데 안 보여 다림줄이. 이렇게 읽어도 이 암호수 7장 내용을 몰라요. 그 내용을 잊어먹어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머리가 IQ가 높으면 공부 잘해요. 어? 이거는 머리가 0점이라도요 성령 역사하면 깨닫게 돼요. 그럼 암호수가 이제 다림줄을 보고 있는데 풀을 벤 후에 뭐가 나오느냐? 항축이 나와요. 자, 계시록 9장에 5개 나팔 부으니까 항축이 5개 나오죠. 항축이 뭐냐? 마귀 앞잡이 특공대요. 그 요에서 1장 4절에도 해충이 네 마리 나오죠. 메뚜기, 팥종이, 늦 항충이, 4대 항국, 미역불소. 다니엘 7장에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네 마리 짐승이죠. 네지 짐승이 시도케 러시아요. 그 계시록 9장에 자 나팔 네 개 부분이 땅 3분을 심판했고 세 개로 심판해 나갔는데 떨어진 별이 무지개를 여니까 연기가 해와 공기 덮었죠. 그 58년도 역적 밤중이요. 캄캄한 밤이요. 밤이 깊어진 지 57년이요. 근데 그 밤 연기 속에서 항충 오른다고요. 다섯 달 동안. 그 항충이 한란을 피하는 무기가 하나님의 인이요. 그게 학교에서 수르밥 인이요. 그게 다림줄이요. 하여튼 여서는 위치는 덜무치나 전부 재림과 다림줄이요. 초막절과 다림줄이요. 신약 성경에 계시록 빼고는요. 6월절, 오순절밖에 없어요. 그 남은 건 계시록은 초막절 역사요. 인치는 역사. 들림받는 역사. 전산년 반 역사. 근데 아모스가 봤거든요. 주님의 이 묵시를 볼 때 뭐라 했어요? 왕이요. 항추위가 풀이 움돋을 때 다 그거 먹는 거예요. 예, 풀을 베면 움돋아요? 배 봤어요? 그 1년에 몇 번씩 배? 수도 없이 배지 뭐. 배만 또 돋고 보면 또 돋고. 여기 공산당이 나와서 기독교를 잘라서 이 풀을 나가서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랐는데 움이 돋잖아요. 그 다음에 항충이 시대요. 그게 나팔이 네 개는 풀 베는 시대고, 다섯째 나팔은 항충이 시대고, 항충이 피하는 길은 1이고, 1이 다림줄이요. 그래, 2만에서 몇 명이요? 7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 택한 사람은 가요. 불택자는 못 걸려 못 가요. 안 보내준다니까요. 예수님, 물고기 보리떡 줄 때 5천 명씩 뭐 했잖아요. 여자 빼고 남자만. 그러면 다 치면 2만 명도 넘어. 근데 십자가 올라가실 때는요, 남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행하니. 다 도망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 능력에는 예수를 왜 지켜주지 못하고 왜 도망갔을까? 예수님 갈기는 혼자 가야 돼요. 유월절은 한 양이지 둘이 아니에요. 그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한 구원자 가야 돼요. 예? 한란이 갖고 오면요, 한란 갖고 오면요, 더 무서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콩 꼽듯이. 콩이 솥에 들어가면 뭘 합니까? 가만히 있어? 그 불 안 떼고 뭐 그려. 불만 짚으면은 똑똑똑 딱딱딱. 그 뻥튀기 할 때 소리 나요 안 나요? 그 무슨 소리요? 콩 소리. 그 콩에 옥수수가 뻥 터지면 두 배씩 커지잖아. 그렇게 야곱을 통치하게 이스라엘이야. 또 한 번 더 틀리게 말에서 다써 봤어요.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못 따라가요. 꽃방석 펴놓으면 따라가지. 그래서 가시밭 가면 안 간다고 도망간다고요. 예? 고난이 유익인데 고난 지금 받고 있어요? 고난 주고 있어요? 난 고난을 싫으니까 고난 줘야 되지. 옆에 사람 찌르고 사기치고 힘들게 하고 그게 뭐냐? 에서의 길이요. 에서는 칼 들고 동시에 죽인데 그 야곱은 도망가니 야곱이 도요. 갔다 오는 게 할아버지 땅이 다 자기 것이야. 왜? 에서가 안아주더라니까 야곱을 미안하다고. 응? 내가 모르고 너를 죽여서 400명 군대 만들었는데 응? 니가 나가 형제가 아닌데 그 야곱이가 형님한테 잘 보인 거죠. 절었어요. 그니까 형님이 불쌍해서 아이고 야곱아 그래서 하해가 돼서 아브라함 축복을 야곱이 받았지. 알았어요? 그게 희한한 거요. 오락을 베풀어서 안 되는데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 이사 41장 17절에 따라서다. 혀가 말을 딱한 사죠. 혀가 말랐어요? 물 마시죠 혀가 말. 영적으로 혀가 말할 때는 말씀의 물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야 그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주변이 가세밭인데 그거 없으면 왕권 아니에요. 네? 아 우리 집은 뭐 참 편하다고 아무 뭐 힘든 일도 없고 일도 잘 풀리고 장사도 잘 되고 쌀도 많이 사다 놨고 어? 뭐 몸도 안 아프고 말이지 뭐 우리 아들도 다 출세해서 뭐 서울대 갔다 박사 됐고 말이야. 너 망했다 이제 그게. 그 망하는 길이요. 그 야곱의 길은 에서의 길이지. 예? 야곱의 길은요 앞이 탁탁 막혀.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래 하나님이 그래 하려고 그래 만든 거예요. 하나? 아담 대학을요, 선악과 먹고요, 에덴 성막 동산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하나님요, 무슨 영광 받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가 박살나니까 하나님 일거리 생겨서 뭐, 사랑 줄려고. 그래서 아담 만들 때 비시비시 만들었지. 우리 같이, 우리가 아담 후손인데 비시비시래. 비시비시하죠? 몸도 아프고, 힘도 들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응? 하기도 싫고, 날도 덥고, 또 폭염도 맞아, 밤에 잠도 못 자고, 더워서. 그걸 포기해버려. 그래도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갈 길은 시온산이에요. 그 좋은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시온산은 눈 바짝 떠야 되지. 예. 여러분 산에 가다가요 미끄러지면요 죽어요. 에베레트 올라갔다 내려다 중사 많어 얼음산에. 그 왜 가 거기? 에베레트가 최고야 시온이 최고야. 시온산이 최고지. 그 왕이 풀을 뱉다. 그럼 아시아
세계 민족이 예수 믿은 2000년 됐죠. 풀벨 때는 100년밖에 안 돼. 이게 우리 시대라니까 계속 8장 시대 그 구장으로 왔어야 되냐? 그러면 흑암이 덮여서 그래서 마태 25장에 예수님이 신랑은 밤중인데 이 세상 그런 밤이 아니고 영적 밤중에 그렇게 신부가 되려면 기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9장 4절에 항시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만이 다는 해치질 못해. 그렇게 인이 뭐냐? 다림 쪽인데 항충 이기면요. 주님 신부가 돼요. 예? 그러면 본문 봅시다. 3절에. 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항충이 와도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나 약해요. 나 미약해요. 하면요. 주님이 막아주신대. 그 오늘 교회들은 강하대 전부. 우리는 복받았다. 우리는 출세했다. 우리는 뭐 더 받을 게 없다. 우리는 뭐 세계 제일 큰 교회다. 그게 순복음을 가짜 교회예요. 왜? 순복음이라고 가짜야 돼요. 예수는 순복음 아니에요. 예수는 복음이지. 천국 복음. 그러니까 최소한 책임 있으니까 가서 내가 가서 그 경기 보고요. 순복음 떼고 그냥 복음해. 그냥 복음께 거쳐.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괜히 우월감 가지고 자기들만 순이고 우리 가짜란 말이구만. 너희들만 순이고 우리 가짜란 말이야. 너희들만 순두고야. 우리 가짜 두부야. 따라합시다. 두부는 순두가 있지만은 교회는 순복음이 없어. 알아요? 교회는 다 똑같아. 예수 교회지. 뭐 순이 있고 뭐 가짜겠어요? 순이란 뜻이 뭡니까? 최고란 뜻 아니에요. 순두부는 뭐요? 순두부는 연한 두부지. 그 두부 짜기 전에 미리 뜨는 거지. 순두부가. 그 순두부 김치국 맛있죠? 구수한 것이. 그게 순두부야. 근데 순복음이 왜 따부시에서 협상해서 왜 앞장서? 어? 잘못됐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는요. 돈 많으면 데려가요. 가난하면 푸지도 않아. 가난하면 내가 얻어먹어도 없어. 부자께 가서 얻어먹을 게 많지. 아세요? 한국에 아홉 개 교단이요. WCC 가입했는데, KNCC가. 다 유명한 교회들이요. 명성교회, 강림교회, 전부 여기 순복음, 영락교회, 전부 굵은 머리만 닦아서 거기. 예? 자, 그러면은, 야곱이 미약하면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난 다 됐어요. 하면요. 안 살려줘요. 그 성신이 역사하면요, 우리 죄가 다 알려져요. 응? 여러분, 죄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같이. 그런데 성신이 역사하면요, 난 죄 없어요. 여러분, 죄 없어요? 그 남의 죄만 보여, 내 죄는 안 보이고. 그게 이제 문제예요. 성신 못 받다 친 거예요. 성신 받으면은 남의 죄가 안 보여, 내 죄만 보여. 예? 여러분, 전기불 비치면요, 여기, 내 얼굴 잘 보이죠? 내가 볼 때 여러분 얼굴이 컴컴해. 빛이 없거든. 빛이 두문두문해서 이렇게. 이제 빛을 많이 비치면요, 얼굴이 하얘져요. 응? 이런 거, 주름선 다 나타나요. 보이죠? 내 동상 보니까요, 참 되게 못생겼네. 이렇게 못생겼나? 여기, 내가 다, 6살 때, 동네 우리 형님, 그 사람 한 10살 되는가 봐. 고무색종 가지고, 내 가에서, 야, 상순아, 나 좀 봐. 장난 삼아서, 이렇게 쳐놓는데, 이게 손이 약간 빠져버렸어. 그래서 탁, 이렇게 봐가지고, 피가 척척척 난 거, 이게. 이 흉터가 있어요. 이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흉터 없으면 약 없어요? 이 세계 산다고 무슨 목사가 얼굴이 흉터기냐고, 응? 이거 바늘로 째고 좀 해볼까? 그 흉터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보통 카메라가 나쁘면 지금 안 나와요. 이 고급 카메라 하니까 다 나와요. 카메라 좀 바꾸세요. 나쁜 걸로. 그렇듯이, 이 예언의 말씀이 비추면요. 흉터가 뭐고 다 나와. 네, 예하드는 거요. 믿어요? 여러분들 방에 지금 전기가 5초기요, 10초기요. 전기사 집이 방에 큰 방에 전기 몇 초, 그것도 모르지 또. 한 60초 될 거야. 아니면 100초 빼기나. 그렇지. 그거 다 빼고 5초 다 5초. 그러면 희미한 것이 아무도 안 보여.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성경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요. 얘가 다 드러나는데, 희미하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여. 그 예수가 빛이시여. 성경이 빛이시여. 그 빛을 한마디로 다리 줄다 그 말이요. 어둠은 혼란의 줄이다. 혼란의 줄이 2, 3, 몇 장 있어요? 34장 5절이죠. 혼란의 줄. 아 11절 혼란의 줄. 아, 그러면 보면 봐요.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항충이 5개월 지나가면은 예수님 지상 가기 말때 아마 그랬던 불바다 되죠. 계시록 16장에 그 불도 막아준대. 어떤 사람? 미약하냐고만. 미약하냐고 뭐냐? 성경 읽어보니 깨달으셨다. 나는 죄인 개수다. 하나님이 고쳐야 되지 그냥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중심 성결 받기 위해서. 그래서 다림줄이 이 예언서, 아모스서가 전체가 다림줄인데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게 여기 문제가 뭡니까? 나는 약하다는 거. 100%. 나는 죄인 개수다. 나는 못한다.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항충도 못 이깁니다. 부수받도 못 합니다. 이걸 하면은 세일세나 부르면은 난 할 수 없어 하면은 주님이 다른 줄로 살린다는 거예요. 다른 줄 베풀어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단계 때 주께서 예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아모스는 2800년 전인데 예수님 다림줄 잡고서는 마태복음 잡았거든요. 십자가 보좌에 가서 계시록 5장에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언을.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앞에서 말한 것이 구약시대거든요. 예언시대에.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여러분도 다림줄 보여요? 그럼 딴 길로 갈수 없어요. 다림줄 따라가야 되지. 다림줄 잡은 사람은요, 생각과 사상이 달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그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시련의 고개를. 예?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 시련의 시험 어떻겠죠? 시련 안 받고 예수 못 만납니다. 성경에 고난 다 받아야 주님 만나주지요. 성경 피해서 도망가면요, 그건 에세이 길이고, 그 성경 방마당이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사랑한다면요, 주님 가신 걸 따라가야 돼요. 그 바울의 길이요. 순교 길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고 다림줄 받았거든요. 심판하라고. 그럼 이 다림줄이 있어야 주님 신부가 돼요. 14만 4천 명이 이 다림줄이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인정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8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물어보세요. 너 다림줄 있느냐 물어보면요. 답이 올 거예요. 너는 가짜다 할 거예요. 속에서. 너는 다림줄 있지? 너는 없다. 오늘 좀 물어보세요. 내일 다 해요. 오늘 집에 물어보고, 그 답이 안 오면 잠자지 마. 계속 물어봐요. 야, 너 다림줄 있느냐? 물어봐요. 자기한테 물어봐요. 예? 대답이 없어요. 안 물어볼까요? 그럼 이따 하면 잠자고요. 응답 없으면요. 응답 없어가지고 자지 마요. 야곱이 밤에 잠잤어요? 약국강에서 한도 빼지 않는더라. 한도 빼지도. 응답받고 잠잤지. 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이 다림줄이 연서요. 세일이요, 세일. 오늘 피로산 교회에 다림줄 세일을 베풀고 따라오면 변화체 만들어주고 이사 43장에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자,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다림줄을 놓쳐버리면요. 원죄가 사해지질 않아요. 그렇게 십자가도는 자범죄를 씻는 거예요. 조건 없이 예수편 하면 무조건 용서해줘요.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다림줄 없으면요, 재림 중안 만나, 못 만나요. 만나주질 않아요. 예? 여러분 주민등록 있지요? 예?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 그 불법 주거 사는 거예요. 불법자들이야. 그 중국 사람도 한국 국적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지요? 없으니까 자꾸 6개월 갔다 왔다 와야 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 이사도 갔다 왔다 하지. 그러지 말고 국적을 달라 해가지고 구청에 가서 100만 원좀줄 거야. 돈 주고 사. 가짜로. 가짜도 진짜 같다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증명을 가짜로 만들어요. 똑같으니까요. 통과된다고요. 그 원고 딱 마시면 들통이 나지. 근데 세상은 할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다림줄은 가짜가 없어요. 다 들통난다고요. 내가 딱 보면 아는데 뭐. 저 다림줄 아니고 좀 맞고 덮어. 얼굴 쓰였어. 아, 그것도 모르게 술바벨이야? 술바벨이 다림줄을 있는지 모르면 그 바벨이지. 예? 뭐 신앙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는 단체를 이루어야 돼요.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예? 그럼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에 이방 사람도 와서 할례 받아요. 돈 주고 사는 사람도. 그건 그 진짜요. 근데 자기 큰아들 이스마엘은 할례 받아도 그건 가짜야. 왜요? 하나님 안 택했어요. 하나님 안 택하면 가! 쫓아내서 이스마엘, 하갈을 쫓아냈죠. 그건 IS 아니에요. 응? 아브라함이 적자라니까요. 첩은 첩이라도요, 아브라함 큰아들이야,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 안 택했어.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우침을 찍으라고 사람 몸에서 네 독자가 나온다. 예. 응? 그 사람은 졸아도 괜찮다.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나와서 예수가 왔다 그 말이죠. 응?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허물이 많아도요, 하나님 눈 감겼어, 이렇게. 그 사탄이, 아버지, 야, 죄 지는데요, 걱정 마라, 네가 나와. 젊어졌어. 그래. 그래서 야곱이 죄를 안 본다는 게 민수기 몇 장이요? 있긴 있어요? 있으면 돼서. 23장에 있어.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괜찮아 하면 되는 게나. 알았어요? 그 좀 배짱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막이 못 이겨. 주님 일 하다가 약해 넘어져면요. 주님에도 기도해 주시지. 또 성령 와서 만져주시지. 안마해 주시지. 그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고마워서. 재난전 다 하셨는데 또 빼놔채 두지. 다른 줄 알려주지. 그래서 1년에 절기 세 번 지켜야 돼요. 자, 우리 3월에 부활절 지켰죠. 부활절. 그 유월절 부활이요. 그 다음 맥주 감사 어제쯤 했죠. 내린 초막절은. 이면이요. 맥주는 포면이고 버릇 안 들었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체가 알맹이 돼요. 알곡이 돼서 시원산 가야 되는데 그때 또 포면적인 것은 4월 11일 달에 또 쌀가매가 또 추수감사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해야 돼요. 육으로도 영으로도.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무슨 줄 받았어요? 다림줄. 왜 받았어요? 이삭의 산당을 심판하겠다. 보세요. 8절에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그 여러분도 여기 와서 예언서를 들었지요. 그 예언서가 무슨 줄이냐? 다림줄. 그러면 협상주의는 혼란의 줄.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지 아니하리니. 네? 다시 용서 안 한다.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이게 열지파요. 열지파. 그 당시에. 그럼 이게 이스라엘 개혁됐죠. 오늘 어떤 교파든지 예수 믿으면 다 영적 이스라엘이요. 예? 근데 다른 줄 없으면요. 끝장이에요. 그게 십자가도는 영혼만 고리 육체를 버렸어요. 육체는 원죄로 썩으니까 다른 줄은 육체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 육체 부활. 알았어요? 그러면 십자가도 필요하고 다른 줄 필요하죠. 그럼 예수도 성령도 하나님도 필요하죠. 그 삼위일체요. 그 우리 몸에 흔적이 남아야 돼요. 예수 피가 들어오면 속죄 찬송은 크게 좋을 수가 없어. 내 영혼이 응축이면 날아갈 것 같아. 안성인가 그 하강교회 그 목사님이 좀 젊은 목사인데 이름 뭐더라. 금요 철학에도 밤새도록 찬송 불러요. 교회도 커요. 몇백 명 모였는데요. 막 찬송과 속죄 찬송 불러. 성신이 와서 내 걸 막 계속 불러. 새벽 2시에 딱 두목에 나온다니까요. 방송에서. 윤호근 목사. 여러분 봤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일이나 다림줄 절대 못해.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다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다 지키잖아요. 안팎으로. 육정, 영적으로. 구절에요. 이삭의 산당, 이삭이 누구요? 아브라함 독자지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지요. 아들 열두 낳지요. 나서요? 그런데 마귀 공격받아 넘어지는데. 근데 외치기를 너 우상 숭배하고 지어져도 다림줄을 베풀고도 꼭 잡으라고. 근데 구약에는 다림줄 없었어요. 왜? 이거 예언이지. 아모스 예언이지. 그때 다림줄 없었어요. 다림줄은 예수가 사복음서 와서 죽고 하늘 가서 받은 심판의 계시록이 다림줄이지.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구약의 아모스는 우리 형님인데 모델이고 진짜 아모스는 수르바벨이에요. 여기 이 주님이 다림줄 잡았죠. 이거 예언적이에요. 구약에는 주님이 없어요. 모세예요. 모세. 알았어요? 자,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교회가 무너져요. 이 피로산 교회가 다른 줄에서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에 다른 줄 있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다 가짜들이요. 물어보세요. 가서 물어보시라고. 다른 줄이 뭔가 몰라요. 아, 십자가지. 십자가. 십자가 다른 줄 아니요. 십자가는 십자가 도가 따로 있어요. 예? 예수 피가 십자가지. 계시록은 피가 아니고 말씀이지.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밤의 집을 치리라. 여로밤이 누구요? 솔로몬의 신앙대 사마리아 왕이요. 단가비들의 금송아지 하나님 믿어요. 아모스 보내니까요. 말 안 들어. 그래서 아수로 세 번 잡아갔어요. 390년.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게 오늘 KNCC. 이 아마사가 이영호 목사요. 협수아, 이게 이영호 목사 아마사야. 우리는 아모스고. 알았어요? 깨달아야 돼. 내가 솔직히 말해주지. 딴 데가 말하지 말고요. 우리끼리 알아야 돼. 자,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밤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아모스가 반역자니 아모스가 구원자인데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아모스가 귀신들인 줄 알아. 지가 귀신들렸으면서 그와 같이 사복음서도요. 요한복음에 8장에 예수가 진리를 알지니까 요새인데요. 진리 필요해서요. 우리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유야.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이 아마사요. 예수는 아모스란 말이에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회개하지! 야단치면 회개하면 살 거 아니에요. 왜 견딜 수 없어? 여러분도 우리 본문 읽을 때 견딜 수 없어요? 무서워요? 겁이 나? 듣기 싫어? 그래서 안 나오잖아. 듣기 싫어서. 예? 여기보다 돌아간 사람 많아요. 예? 교적 보기만 해도 두꺼워요.
제 기범이도 다 총궜던지 가뿐이 없어. 가물에 콩 나듯이 두문두문 나와. 예? 그게 다림줄이 참 귀한데, 눈이 있어야 보지, 눈이 있어야. 세상 눈은 밝은데, 성신의 눈이 없으니까 안 보여. 그렇게 사는 게 개차반수, 개차반. 소망 없어. 그, 우리는 이 땅에 진리로 가면요, 분명히 환난 받아야 돼요. 거슬리고, 찢어지고, 두드리 맞고, 넘어지고, 7.8기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면요, 세상에 마귀가 박수쳐 올라오라고. 그래서 고난이 없어요. 주님은 고난의 예수지요. 영광의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좌 계시면 영광인데, 이 땅에 고난받으러 왔다니까요. 누구 동생 죄 때문에. 그, 우리도 예수님 갓길 가야 되지요. 그 고난의 유익이요. 고난을 피하려고 사기를 칩니까? 안 되지요. 그건 이미 생각이 틀린 거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예수는 칼 뽑았지요. 누구 죽이려고? 동생 죽이려고. 해치려고. 동생을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 믿음 형제지요. 괴로움 주면 돼? 안 돼요? 짐을 지키면 돼? 안 돼? 내 짐을 그걸 지키면 돼?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삶을 보면, 그 사람 삶을 보면 이게 진짜 아직까지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변명해도 안 돼요. 마음이 돌아가서 벌써. 이 마음이 마귀한테 탔다니. 그래서 마귀 종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도사 새끼요. 근데 교권자야.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요. 이 아마사요. 마귀 앞잡이요. 아모스는 예수가 보낸 종이요. 그렇게 해서요.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어떻게 싫지? 죽을놈 죽는데 뭐 그래? 어? 아니 죽는 걸 산다 하면 거짓말하잖아. 여로보암은 우상숭배 사마리아 왕인데 죽어야 되지요. 오늘 KNCC 대표들 위원장들 죽어야 되지요. 그 바로 이 영웅이가 죽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거든. 직접 말하면은 그 직접 말하면 너 이리 와. 너 나가 지금 내가 순복의 당회장이고 내가 대표동인데 네가 나보고 겁듯이 말하냐고. 아니 아모스 7장이 그렇다 그 말이요. 내 말이 아니고 응? 아모스가 말했지 내가 한말 아니요. 그럼 여기 아마사가 분명 아모스 반대편이죠. 그럼 세일을 전하는 아모스가 있는데 세일을 안 전하면 아마사지요. 그러니까 순복음 세일을 안 전하잖아. 그러니까 아마사 맞잖아. 변론이 됐어요? 여러분 아마사야? 아니라고? 그 뭐야? 예. 마음 속고 있는데 아모스는 아모스끼리 통해야 되거든. 마음이 통해야 돼.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 사람이 순전해야 되거든요. 욥이 순전했어요. 하나님 생 욥은 순전하다 그랬어. 그렇게 하나님 자랑했어. 사탄아, 내종 욥은 순전한 사람이야. 너같이 거짓말쟁이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네. 아들 딸 많고 돈 주니까 하나님 잘생겨져. 홀딱만 하면요 하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한번 해봐. 해보라고. 그래서 욥의 가정이 박살나서 아들 딸 10명 죽고 재산 다 날아가는데도 욥이 병이 나가지고 참 마귀는 별짓다 병도 줘요. 그 병이 나가지고 제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생일이 저주스러운데요 날 데려가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원망은 안 했어요. 그 고통만 고백했지. 응? 원망 안 했어요. 그렇게 마귀가 야 대단하네 이렇게 망해도 원망 안 하네. 그 마귀가 내가 졌다. 그래 마귀가 와서 하나님 사드려 봐. 너 여비 집 갔다 왔느냐? 아 대단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원망 안 하던데요. 주신이도 여호와요 치안이도 여호와요 아들 딸 재산 다 가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그렇게 되지? 뺏어가면 막 욕을 해? 왜 줬다 뺏어가려고?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데요. 정말 수르바벨 제가를 사랑한다면요. 덕을 끼치겠다 덕을. 이게 물한 구도 떠다놔야 되지. 이거 갖다 뺏어먹으면 안 된다고. 왜 나보고 무슨 뺏어가? 맛있다. 네? 물한 컵이라도 대접해야 되지. 손에 꼈지만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요? 우리 편이요? 답이 안 나오네. 아닌가 봐. 죽어도 우리 편이야? 손해가 나도? 내가 손해 당하지. 손에 꼈지만 되잖아요. 맞아요? 신앙이 뭡니까? 생활이 신앙이에요. 힘이 약해 넘어진 건 주님이 책임져. 힘 도와줘. 아주 마음에 들어가서 대적하면요, 그건 사탄 편이요. 뱀이요, 뱀. 뱀은 또 앉아서, 깨구리 오느라. 그래. 뱀도요, 고급뱀이 있어요. 방울뱀. 뱀 꼬리에 방울이 달렸어요. 그, 이 따방에 제가 딱 해서, 딱 타면요, 깨구리가 바보야. 소리 듣고 가요. 저기 뭔가, 가보니까 뭐 흔들리거든. 그, 딱 깨구리가 딱 물면요, 뱀이 앞에서 입으로 딱 잡아먹어.
에덴 동산도 하와도 그래 됐어. 뱀한테 넘어가서 잡혀 먹겠어. 예? 지금도 그 뱀이 용이요. 이 세상은 전부 용이요. 화려한 바벨론 자랑말라. 무너진다 하루아침 우리의 철장 건세 쓰게 되리.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바벨론. 그 바벨론에 살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바벨이 뭔지를. 예수 반대가 바벨이요. 이 세상은 임금 용이라니까, 뱀이라니까요. 그 뱀하고 같이 하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 수륩바벨 따라가면 수륩바벨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세상이지. 왜? 바벨은 험한 세상이요. 거기 섞이면 죽으니까. 거기서 갈라져 나와니까. 욕 먹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예수도 더럽게 믿는다. 세인에 무슨 세인이냐고. 비방받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 물질 손에 많아. 왜? 성경도 살펴보면 바벨은 손 못 잡아. 알았어요? 타입을 못 해. 계산이 하시래 두고. 내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범할 수 없잖아요. 응? 안식을 범할 수 없잖아요. 내 육신 때문에.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바벨탑이지. 돈 버는 뭐 하려고. 주님 못 만나면 끝장이잖아요. 이 세상 다 체제도 주님 못 만나면 뭐 소용이 있어요. 그게 마태 16장 24절인데. 이 기독교 기초가 그건데. 예수를 따라가려면 이 세상 버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먹고 살려고. 얼마나 싸지고 가려고. 다 바벨론이 불탈 때 한 시간에 불탔는데. 예? 그 처음부터 계산 잘해요. 내가 지금 바로 가는지 마귀 따라 가는지. 예? 교회 왔다고 보고 안 해요. 교회 와도 마귀 따라가면 마귀요. 예? 그게 아마사는 마귀 편이기 때문에 이 아모스 말이 귀에 들지 않아요. 어, 헛소리 같아. 이 멀쩡한데 무슨 왕의 칼이 죽고 뭐 왕의 마누라 창기되고 아수르가 왜 오느냐고. 딴 나라인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오늘 푸틴이 옵니다. 이? 금년 7달에 안 와요. 내년에 옵니다. 내년에. 1년 정도 됐어요. 왜? 우리가 하도 좋을 거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복받아라 또 연기해 줘서 고맙지? 고마워. 나 또 1년 동안 또 외쳐야 되겠는데 힘도 들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뭐. 힘 좀 학교가 안 좀 안 할게. 난 배짱이 좀 이제 커졌어요. 응? 아니 50명 거슬리는데 아직 애기면 안 되잖아. 좀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순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일곱 명이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꺾어놓고요. 안 되겠지? 안 된다 하면요. 탁 부지면 초막질에 열매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년 16년도. 알았어요? 아이고, 1년 더 하라고요. 그, 하지만 갔던 짓 안 들어.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지요? 갈 데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경자야, 알긴 안 해, 성경자인 줄.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듣기 싫어. 여러분도 예언서 듣기 싫어요? 아,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어. 나는 최 목사 설교 안 듣는데, 들을 게 없대. 여러분, 그래요? 무장 다 됐다. 나도 듣고 있는데, 그분 듣기 싫대. 뭐 왔어요? 용이 왔어요, 용이. 아모스 말 안 들으면 아마사야. 그렇죠? 예언하지 말래?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만 둘 것 같아? 다 하고 와야 사명자지?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니. 아따, 왕 좋아하네. 죽을 왕. 왕궁이 뭐 좋아? 하늘나라 좋은 왕궁이 있지. 이 땅에 그 거지 총 그거. 두꺼비 집 같은 게 무슨 왕궁이야? 그럼 아수르가 다 잡아갔죠? 여로보암 왕, 솔로몬 왕도 시리가 다 잡아갔잖아. 싹 불태워버렸지. 쓰레기는 불태우는 거요. 여러분 쓰레기 아니지? 쓰레기요? 그럼 붙어야 돼. 쓰레기는 뭐냐? 주인이 안 쓰는 게 쓰레기야. 아무리 신품이라도 주인이 사용하면요. 그 신품 쓰레기야. 그래서 새벽 4시에 가면요. 여기 좀 노란 쪽에 사는 환경병원 가면 뭐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양치기도 쓸만하게 테이프도 있고, 여기 뭐, 여러 개 말아, 녹음기도 있고, 나도 맞춰서 왔다니까요. 선풍기도 있고, 나도 선풍기 맞춰서거든요. 그 약간 선풍도 쓴단 말이요. 근데 부자 때문에 그 필요해서 내보내잖아요. 하나님도요, 멀쩡해도 모서도 내보내요. 하나님이 안 쓰면은 고물이야. 따라서 하나님이 안 쓰면은 멀쩡해도 고물이야. 그 고물 손들어 봐요. 하나님 안 쓰는 사람. 하나님 안 쓰면 하나님을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안 하면 안 쓰는 거요. 아무리 늙어 빠져도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 기약 쓰는 거예요. 자, 14절.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뽕나무를 나는 목자요. 목자는 양치는 목자요. 목사가 아니고 양명이는 다윗같이 목동이란 말이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을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농사지게 바쁜데 참 하나의 사람이 없는가 봐. 농사꾼을 불러서 심부름 시킵니다.
그 아모스는 뭐 성경 몰라요.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데 어제 성경 공부했어요. 그게 하나님 이걸 쓰는 거예요. 야, 이만 벌려, 이만 벌려. 내가 신이 같으니까. 그래서 아모스가 따라 하는 게, 이 구장까지 왔다고요. 구장까지. 이거 아모스 말이 아니에요. 아모스는 이 말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 줬어, 입에다가.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성경은 정말 백지요, 백지, 처음에. 예? 뭐, 사복음 읽어봐도 눈물은 많았지만요. 예언서는 뭐, 저는 뭔지 몰라요. 예자도 몰라, 예자도 몰라서. 그 수도를 7년 배우고 다 깨달았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서부터. 예? 연대에 대해서, 전작년에 대해서, 일곱대에 대해서. 예? 이 몸에서 손 못댔는데 내가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74년 7월 달에 다니엘 강의 썼지요.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하나님 대신해서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 창기가 될 것이요. 예? 거짓선지 마누라. 예? 오늘 목사님들 KNCC 마누라들은요, 공상 그렇게 딱 끌려가면 창기가 돼. 창녀. 창녀! 목사 사모님이 창녀 돼요. 큰일 났죠? 그게 여자를 시집을 잘 가야 돼. 거짓선지 한테 가면요, 거짓선지 마누라야. 예? 창녀가 창기 된다고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가족 멸망이요. 왜요? 아모스 말 안 들으면. 네 땅을 줄띠어 나누일 것이며, 그게 땅이 많아도 집이 많아도 다 뺏겨 도라질 땅에 잘 없는 게 낫지. 노숙자가 편하잖아. 노숙자는 뭐 뺏겠겠어? 그 가만히 하나 뺏기면 되는데. 그런데 부자가에는 뭐 집이 50억짜리 사람 목사한테서 그래. 사택이 50억짜리가 많아요. 응? 신문 뉴스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은 감람산에 있던 노숙자인데 목사들이 50억짜리 집에 살아야 잠이 오느냐? 응? 5억짜리에 잠이 오지, 5억짜리 해도. 응? 틀렸죠? 틀렸어. 그게 아마사야. 그게 금송아지야. 응?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 더러운 땅 어디야? 아수르 북방 땅이야. 그 우리 종말은 계속 13장에 수종 통치가 죽어야 돼, 마음 두 달 동안.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태에서 떠나려.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냐? 다른 줄 없는 이스라엘. 잇몸하진 이스라엘. 세일 모르는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인데 영원 구원받은 이스라엘. 육체가 구원 없어요. 하소느니라 하고 8장에서 여름 시간 보여주면서 사마리아는 여름 시간 한강줄이다. 여름 시간 알 수 없죠? 요즘 여름 시간이죠? 바나나 사도 몇 달 가요? 며칠 가? 며칠 또 못 가. 바나나는 또 냉장고에서 다 썩더라고요. 그 바나나는 두 개 사면 되죠. 송이 사면 다 먹지도 못해요. 잘 썩어. 여름 시간. 그게 사마리아는 여름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많잖아요. 교인들이 22억이잖아요. 후사님만 썩어버려. 안 썩는 게 뭐냐? 8장 11절에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말씀이죠. 그 우리는 강단에서 시간보다 말씀을 90분 저절 내잖아요. 지금 제 꼭지가 아파. 어? 그럼 젖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럼 그 우리 얘기 아니야, 딴 얘기야. 어? 본문에 만족해야 돼요. 젖 먹다 졸린 애도 있어요. 게으른 놈은. 그것도 깨워서 먹여야지. 엄마가 사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깨우잖아요. 좀 제발 졸지 마세요. 졸아도 젖은 넘어가는 거, 꿀도 넘어간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무슨 줄을 잡으라고? 다림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3장입니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수 힘 있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승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피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첫 기도 권세 참된 교회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승교자의 권한 푸는 심판에 다림철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나 저희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삼가 위에서 온 순교가 이루리. 승리로다 승교자의 원한 푸른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집회는 내일이 15일이니까 아침 10시에 아니 9시 9시 반 9시 반 집회니까 그 다음 오후는 저녁 4시에 그 다음 모레 목요일날 또 똑같고 목요일 저녁까지 끝나고 그리고 17일 새벽에 끝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 때문에 땅을 만드셨는데 뱀이가 강교해서 뺏어갔으나 하나님이 아시는 사실이요 만대를 정하시고 더 큰 거 주시려고 뱀을 사용해서 고난을 줬지만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왕권이 크다는 것을 알았나이다. 다림줄을 들고 가는 아모스 핍박받고 쫓겨나고 몇이 받았지만 아모스는 왕권을 받았고 아마사가 다림줄을 배척할 때 아수르 칼에 죽었나이다. 저들이 왕궁에서 살아도 소용없고 물질이 많아도 소용없고 다림줄이 없으면 헛된 삶을 산다는 걸 오늘 밤에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 땅에 살면서 다림줄 재단에 소속이 되고 다림줄 재단을 섬기는데 목숨 바칠 수 있는 산 순교 동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채질 손길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성에 올라온 남녀 종들 심령 가정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녁 집회 마쳤습니다.